잠깐만. 아, 속도를 빨리 합히면 안 되는구나. 조심, 조심. 조심. 어, 속도 조심하게. 미끄러울 줄 알았는데, 예, 렉 때문에 미끄러운 거였어요. 어, 이쪽으로 가보자. 아, 막혔어. 그럼 여긴가? 어, 왠지 길이 보여. 아니야! 오! 역시! 아, 저, 뭐야! 열려나 줄게! 지옥의 문이 열렸다.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이쪽으로 갔던가? 아니야. 어, 여기 왠지 삘이 좋아요. 이렇게. 어, 여기. 여기. 안 돼! 조심. 됐어. 어, 됐어. 와, 크다! 렉 안 걸린다. 에? 뭐야. 마왕성은 총 3층입니다. 여기는 1층 중앙방입니다. 잡겜이네. 젠장. 딱 봐도 알겠네. 3층까지 잘 올라가 봐. 하는 제작자가 보인다. 미미짱! 보고 싶었어! 세븐아의 제작자가 하루 이장에서 퇴화시키려고 가지고 짜증내려고 한다! 세이브. 그럼 바이바이. 응? 미미짱은 아쉽게도 일회용이었어. 나는 널 몇 번이라도 세이브 시켜줄 수 있어. 하지만 2층으로 뚫으면 난 없어진다. 오. 네. 문이 잠겨있다. 아이씨, 똥 밟았다! 저주받은 엔딩. 여기는? 오, 여기 열려있다. 오, 잠깐만요. 구석에 눈사람이 놓여있다. 뭐야, 실내에 눈덩어리 놓아놓더니 잘 녹지도 않네. 장식욕 가봇. 장식욕. 여건? 이상한 문장이 적혀있다. 성눈마법? 성눈마법? 칠하고 있는 줄 알았지? 장키, 시키, 용키, 임임? 그냥 물임. 왜 찝찝해? 그냥 물이다. 성냥이 있다. 가져가시겠습니까? 성냥을 얻었다. 지도인, 불만 있음? 와인 처음 봄? 뭘 봐! 아, 그러고 보니 여기 배드엔딩 거의 없음. 만들면 완전 많아질 것 같아서 없는 거임. 딱히 널 위한 건 아니라고.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면 죽었자샤. 책을 꺼내서 읽으시겠습니까? 성냥을 가져가시오. 뭐요, 이건? 성냥을 갖다 대시겠습니까? 예. 여기 성냥! 성냥이 마법의 성냥으로 바뀌었다! 올키! 나 깃발이다. 나한테 관심 있음? 관심 있어. 꺼져. 난 너 싫어. 나 차인 거야? 상처받은 주인공. 마법의 성령으로 녹이시겠습니까? 녹아버렸! 눈사람이 녹아버렸다. 열쇠를 얻었다. 예스! 오, 버튼인데? 눈사람이 녹자 스위치가 나타났습니다. 눌러보시겠습니까? 왼쪽 위에서 두 번째 방에 배드엔드가, 아, 배드엔딩이 없어졌다. 어, 눈사람의 알맹이가 좋구만. 하하하. 오, 좋아, 좋아. 2에다가 저장하죠. 문이 열렸다. 어, 뭐죠? 열쇠로 열고 들어왔지만 알고 보니 쓸데없는 방. 절대 귀찮아서 안 맞는 거 아님. 어, 그럼 어쩌라는 거야? 여군가? 들어갈 수 있어!
뭐죠? 뭐야 이거? 2 더하기 79는 19,423이라고? 이건 어디서 나온? 뭐죠? 뭐야? 이건 뭔 뜻인데? 당신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답은 64318 커닝 페이퍼 64318 64318 중앙방의 계단이 열렸다. 커닝 페이퍼를 가지고 있었어. 가져. 1층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건가? 저기 밑에 덩쿨 있어요. 덩쿨이네요. 타고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타고 내려가죠. 덩쿨이 끊어진다! 덩쿨 아래에는 뾰족한 얼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뾰족한 얼음이 설마 좋지 않은 구멍에 알 수 있을 것 같은 건 하지 말자. 아니요, 찝찝한 덩쿨이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위에가 길도 없는데. 1층? 한번 낚이지 않았나? 내 할 바는 아니지. 내 할 일은 텔레포트 시켜주는 거니까. 드디어 왔군! 심심해 죽는 줄 알았다! 왜 이렇게 늦은 거지? 나를 즐겁게 해라!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나는 뭐야? 뭐야 저게? 리그니 버드. 빨리 티티나 풀어줘! 상처! 인사도 안 받았어! 누가 더 상처인 줄 알아? 졸개들 시켜서 내 여친 잡아간 네가 가장 나쁜! 유유. 이거 그니까 빨리 내 여친을 풀어줘. 오른쪽 눈이 쑤신단 말이야. 여친인가? 리그니 버드, 빨리 눈의 상태가 안 좋아. 난리 났구만. 귀찮지만 어쩔 수 없지. 나서지 마라. 내가 너의 한가위 알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거 내가 힐 한번 해주면 끝날 텐데. 근데 힐 주면 사신이 이 세상에서 날 강제 퇴장시켜버린대. 해주게 그냥 놔둬! 저 녀석과 난 대화할 게 있어. 근데 지금 못하잖아! 옳기 그점. 통수 치는 거 아님? 중2병에 걸린 나약한 자여.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자여. 오른 눈에 봉인이 풀린 자여. 나에게 청혼한 자여. 엘프의 문제를 푼 자여. 미로를 탈출한 자여. 망상에 도착한 자여. 언제 끝남? 망을 만난 자여. 경찰은 경찰 청찰살, 청창살, 시청창살, 세창살, 뒤창살은 경창살, 옆창살은 교통창살, 7월 7일은 평창 친구 친정 칠순 잔칫날. 으랴! 주문이 그냥 힘이면 싱겁잖아. 원래 힐하면 끝낼 수 있는 것을. 하지만 내 여친이니까 괜찮아. 너 자꾸 여친한테 지키는 내 여친이다. 뭐? 그게 사실이야 티티? 아니, 거봐, 네 여친이잖아. 네 여친도 아닌데. 나하고 같이 울래? 그래, 그래도 둘 중 하나 고르라면 리그니 버드 말고 너. 티티, 나와 사귀어주겠어? 생각해보고. 내가 티티를 낙찰 이유는 쓸쓸해서다. 난 못했어. 얼마나 나도 자기 어디가 있을 거라 믿지만 4만년 동안 그 장을 찾지 못했어. 너 자식, 그냥 대범없어가 아니었어. 대기, 내가 만약 이 자식과 싸워서 이긴다면 나랑 사귀어줄 수 있겠어? 그러지 뭐. 뭐? 진짜 싸울까? 그래, 싸우자. 으앗! 우주대 폭발! 대마법사 리그니 버드가 우주대 폭발을 사용. 우주가 멸망했다고 한다. 중2병에 걸린 나약한 자여!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자여! 오른 눈에 봉인이 풀린
자요. 나에게 청혼한 자요. 엘프의 문제를 푼 자요. 미로를 탈출한 자요. 마왕성에 도착한 자요. 어쨌건 남 마왕을 만난 자요. 경찰청 찰살 소전 으랴! 안 싸운다. 리그님 버드, 난 너와 싸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난 이미 그녀를 가졌기 때문이지. 뭐라고? 가졌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최소 고글거린 소리 마라. 사실은 베어버려. 베어버린다. 난 이 예송이의 의견을 존중해. 근데 이 정도면 뻔한 사실 하나 있잖아. 내가 엄청난 마력을 갖춘 마법사라는 거. 뻔한 건가? 자 봐봐. 구구구구구구궁! 뭐지? 사신은 물리 데미지를 받지 않아. 아니 그보다 폭발의 투구가 날아가 버렸고. 남자야 여자야? 와 완전 잘생김. 저런 얼굴이면 쟤하고 사귈래? 왜 여친이 없을까? 설마 투구 쓰고 사귀려고? 맞아. 내 얼굴을 본 건 너희 둘뿐이다. 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우연히 캣망을 해버렸군. 티티, 나랑 사귀어줄 거지? 아니, 리그님 버드랑 사귈 건데? 아까 폭발로 무너지나 봐. 탈출하자. 기초적인 마법은 나도 알아. 잠깐, 텔레포트! 후. 뭐지, 제작자네? 오랜만인가요? 이번에도 어찌어찌 성공했네. 티티 주머니에서 몇 골드 나왔죠? 2만 골드, 짭짤하지. 사실 이번에도 잘했다. 4만년 모태솔로 리그니 버드, 계속 투구 쓰고 다질 겁니까? 그러려고 날 알아주는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겠지. 누구라도 좋으니까 나타나면 좋으면 하지만 나타날 겁니다! 언젠가는. 티티와 약혼자는 얼마 안간 헤어졌다고 하네. 그 이유는 티티가 잠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혼자가 텔레포트를 시전했다는 것이다. 솔로요 영원히 알아! 트루엔드 결국 다 솔로. 끝났네요 드디어.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